저는 계속해서 뮤콘 201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부회를 맞이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뮤지션 분들께 꼭 필요한 기술 정보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께 또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우리 업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기술 혹은 요즘 조금 집중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워너뮤직 코리아 김진희 실장님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어, NFT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요. 미국 쪽에서 요즘 많이 들 NFT를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 구입을 많이 하는데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활성화 될 건지 진짜 궁금해요. 저희가 방금 들었던 강연이 김성균 교수님 메타버스 강연이었는데 약간 또 연결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대표님은 혹시 관련해서 요즘 좀 기술이나 정보 쪽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음, 그 요즘 유튜브에서 그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지금 저도 지금 그 미팅도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의 그 저작권료라든지 저자인적권료를 어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뭐 저작권 단체나 이런 데서 좀 제대로 징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를 어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에이전시분들이 그런 회사들이 좀몇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그게 이제 아티스트나 레이블 수익에도 큰 앞으로도 중요한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요즘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라는 건 기술이 발전을 해도 언제나 계속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가 네,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그럼 또 아티스트로 오신 밴드 단기시의 손진욱 보컬님은 또 요즘 관심 갖고 계신 기술 정보 좀 있을까요? 아 어, 저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라 코비드 시기라서. 요즘은 대면, 대면 공연보다는 비대면 공연을 되게 많이 해요. 스트리밍 공연 같은 걸로. 그래서, 어, 사실, 방송국에서 TV로 송출하는 것은 되게 좀 이제 전기가 잘 통해서, 어, 자연스럽게 잘 송출이 되는데, 어, 클럽, 이제 지, 클럽 공연에서 지하에서 이제 송출을 하다 보면, 전기 문제 때문에 송출이 좀 끊기거나, 네, 자연스러운 공연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좀 전기적인 기술 문제 같은 게 되게 어,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많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하로 갈수록. 이거 많은 밴드분들 특히나 정말 클럽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청하고 계신 기술자분들 분발해 주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담당고 계시는 심수현 님 관심 갖고 계신 기술 정보에 있으신가요? 어 음... 네, 오늘 설명 들었던 기술들도 다 흥미롭고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로 가수 목소리 코딩한 거, 그걸 너무 감명 깊게 봤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도 된 되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막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우리가 또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이 현장을 통해서 새로 관심 갖게 된 정보, 기술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오늘 그런 게 하나가 정말 심수연님께 좀 관심을 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이돌 엔터테인먼트 이소희 대표님도 최근 관심 갖고 계신 기술이나 정보 있으신가요? 어, 저희는 저희 회사에 있는 걸그룹 멤버가 토키타를 쓰고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팽수분도 거의 몸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 뭔가 탈, 탈을 쓰고 계신 분들도 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의 뭔가 그런 기술들을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교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 몇점 소개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표정까지 디테일하게 살수 있는 기술 또몇년 안에 우리를 좀 즐겁게 해 주지 않을까 언젠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콘 2021 컨퍼런스 많은 분들께 또 호기심을 전해드리는 기술 정보 공유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저희 연사님 또 많은 분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많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비트썸은 김용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자 사심이 굉장하신 <laughs> 네. 옷을 아이 입고 오셨어요. 네, 제 뮤콘 이공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서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부 국내 강연자님 중에서 마지막 강연이 아마 되실 것 같은데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요런 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요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볼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NFT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접근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NFT라는 키워드가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 한두 번좀 나왔었거든요.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요. 준비 되시는 대로 편하게 시작해 주세요. 네, NFT 사례를 통해서 음악 산업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 NFT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이고요. nft가 어, 사업화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나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 수요층에 대한 그런 한계를 제외한다면 앞으로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희소성을 증명할 수 있고 실물 거래 대비 관리하는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거래시에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오프라인 상품을 이제 온라인화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쇼핑처럼 간단하게 결제를 하거나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언젠간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이런 NFT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언론 보도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미국 미국의 이제 미술 작품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770억 이상의 이제 판매가 된 미술 작품들도 존재를 하고 어, 어떤 작품들은 디지털화 후에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태워서 그 자리에서 없애서 희소성을 증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도 이제 경매로 붙여져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 어, 잘 아시는. 알파고와의 대국도 NFT화돼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 상장한 스포티파이나 쿠팡도 뉴욕 증시에서 NFT화해서 이제 기념 NFT 콘텐츠로 발매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년 전에 이슈가 되어서 유튜브에서 구억뷰가 나왔던 콘텐츠도 NFT화돼서 이제 화제를 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컨텐츠 예시도 있지만 어, 이제 시장에 대한 버블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풍자하는 컨텐츠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미술 작품, 이제 한국의 오래된 거장의 미술 작품을 NFT화하는 과정에서 어, 저작권이나 진품 논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좀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음악 산업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갖는 음악, 이제 MP3를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들었던 그런 어, 음악을 소비하는 시장에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시장을 시장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제는 이런 NFT를 통해서 소유하는 본인이 직접 소유권을 가진 소유하는 음악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NFT를 통해서 음악 컨텐츠가 출시가 되었고 다양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음악 콘텐츠보다는 아바타나 이런 캐릭터 상품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아티스트들이 활용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 실제로 음악이 판매가 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어, 성공적인 케이스로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 왜 이런 음악에 대한 콘텐츠 사례가 조금 부족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NFT를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 어, 이 소유권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가졌을 때 이차 가공을 할수 있거나 내가 이 음악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라는 이제 내용의 보도 자료도 확인을 했고요. 음악을 발매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구매하시려는 n f t 음악 콘텐츠는 구매했다라는 소유권만 포함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이 포함됐다라는 문구를 보셨다면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구매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까요? NFT를 자산으로 판매하는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조만간 시행될 특근법 기준으로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처럼 그런 자산들이 포함된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어, 금융 기업과 맞먹는 인증과 사업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그~ 접하시라는 콘텐츠보다는 그 컨텐츠를 유통하려는 플랫폼, 그 플랫폼이 그런 규격에 맞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수익을 포함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그에 맞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이나 뮤지션 분들 그리고 기획사 관계자 분들께서도 추후에 NFT를 사업한다거나 판매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 비트서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트서먼이 어떻게 NFT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트서먼은 어, 작곡가의 데뷔부터 이제 스타가 될 때까지의 그런과정들을 함께하는 필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서먼의 음원이 등록을 할때 저희는 NFT 기술만을 이용을 해서 이 음악의 어, 모든 기록들을 저희가 관리를하고요그래서 판매부터 이제 정산이 될때까그의그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를 고고그래서 신뢰도를 쌓아가면서 활동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NFT를 기술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인이나 다른 어, 결제 수단이 없이 일반 쇼핑몰처럼 편하게 이제 현금이나 카드 결제로 이제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기 용이한 상황태입니다. 네. 어, 음악을 판매하시려는 이제 작곡가 분들이나 음악이 필요하시는 뮤지션 분들 그리고 어, 미디어 관계자 분들의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비트서먼 김영환 대표님의 FTA 개요 그리고 비트서먼 소개까지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김명환 대표님께서 NFT의 개혁 간단히 설명해주셨고요, 또 비트서먼이라는 회사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이게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경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요. 투명하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좀 짓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 네. 그, 아직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작곡가가 곡을 퍼블리싱하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가치의 인정을 받고 어떤 루트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를 모르는 채 정산만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투명에 대한 투명한 거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비트 서먼은 그런 부분을 nft 기술만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원 등록부터 판매되고 정산되는 데까지 어느 누구와 유통이 됐는지를 다 공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회사 대표님께서 많은 얘기 들려주셨는데 패널 분들께서는 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있으는지 궁금해요. 네, 김진아 실장님. 네, NFT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원래 여태까지 K-팝 아 해외에서는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데 K-팝 어, 가수분들이 몇 명이 시도를 해하다가 팬들의 반대로 이제 그 스탑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K-팝 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셜 이슈 같은 것들에 좀 예민한 팬층들이 많아서 좀 NFT에 대한 그 environmental issues 뭐, 뭐 어떻게 환경 이슈, 네, 네, 환경 이슈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줄수 있는지. 아, 네. 어, 그 NFT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은 도입이 됐고 시도된 사례가 많지 음악적으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 이런 것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많은 사업화가 된 서비스들이 있지만 예전에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을 거래한다라는 개념이 처음에 시도됐을 때도 팬들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소비자 분들께서 반발이 있으셨고 거기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 많이 어려워하셨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조금은 이제 과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깊은 과도기는 결제 수단 자체가 이제 코인에 조금 한정이 되고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서 특정 이제 플랫폼의 신뢰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플랫폼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퀘스천이 어,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NFT로 참여, 참여시키기 위해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는 있고 하지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 누가 먼저 이 선두에 서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획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이제 인식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좋은 마켓과 좋은 코인과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면 당연히 참여율도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술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과도기라고 또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때 누가 하나 좋은 선례를 만드느냐 지금부터 또그 싸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네,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관련해서 또 들으시면서 아난 요거 좀 질문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어 네. 할까요? 어, 일단 강연을 들으면서 되게 이제 좋은 정보를 들었고 그다음 좀 되게 MMO한 어, 이제 질문들이 생겼는데요. 창작자의 좀 수입 면으로 봤을 때그 수입의 좀 합리적인 기준은 어떨까라는 질문이 좀 생겼어요. 아 네. 어. 합리적인 기준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매 가격을 책정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시에에서좀 통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하고 에기에 본인이 창서자분께서 본인의 가치를 조금 한더한 금액을 저희가 서업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라라고 이제 저희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국에서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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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 개보다는 하나 팔때 제대로 팔자라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합리적인 게 조금 더 이제 본인을 조금 낮춰서 양보해서 더 많은 기회를 좀 얻어가자라는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랬을 때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후자 이제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도 조금은 양보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어,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시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정말 인정이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조금 양보를 하고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laughs>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보니 조금 양보를 하시고 더 많은 기회라 더 많은 인프라를 얻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나는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들으시면서 아나 이런 것도 좀궁금했다 물어봐야겠다. 또 추가로 아, 심수연 마케팅 담당자님. 어 아직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롤 모델로 삼을만한 나라나 아니면 이상적인 모습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희도 계속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 NFT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업종을 막론하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미국이 아직은 가장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 나오고 있고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 법 어, 그~ 암호화폐 관련된 법 규제가 하나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랑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에서 조금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기보다는 어 이걸 어떻게 먼저 제재를 해야 될까라는 시선에서 규제가 조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미국에서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명확히 정의부터 내리자 라는 접근이 먼저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어 그럼 이 NFT나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법률로 계속 정해놓자라는 그런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참고할 만한 국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네요. 이런 기술들이 처음 도입되는 그 국가 문화가 어떤 인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느냐도 굉장히 좀 크게 역할을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도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오니언티박강원 어, e 네. 대표님. 그 그럼 창작자들이나 이런 그 음악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이런 것들 알고 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유통을 한다든지 네. 그, 그게 돼야지 이제 이게 앞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 그때 뭐 좀 알아야 될 상황이라든지 주의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앞서 말씀드린 NFT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 국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법률이나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작곡가 분들이나 뮤지션 분들께 조금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본인이 창작한 곡에 대해서 많은 높은 퀄리티를 희망하시고 오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트렌드 가 맞았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선보이고 그것들이 시장에서 검증을 한번더 거치는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맞아 그~ 아티스트의 기준과 시장의 기준은 언제나 좀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쪽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회사 대표님으로 계시기도 하니까 회사에게 마지막에 살짝 주셨잖아요 비트가 공유되고 비트를 소비자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비트를 비트 서머에서 구입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제일 큰 기준은 어. 저희랑 유사한 이제 해외 사이트 다른 플랫폼들도 몇 군데 존재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그들을 이제 모티브로 저희 서비스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미 창작자 분들께서는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조금 더 더해서 저희 플랫폼 비트서먼이 서비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비트서먼에서는 음원을 구매를 하실 때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구매를 할때 가장 큰 옵션은 일반 상품처럼 저작권을 포함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판매자가 희망하실 때어 본인은 이 곡이 추후에 다른 아티스트, 좋은 뮤지션을 만나서 앨범화가 됐을 때 나는 여기에 작곡자로서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으실 경우에 옵션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추후에 앨범화 될때그 부분이 조금 어 같이 가미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세세하게 네. 옵션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트서먼의 대표이신 김영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 비트서먼이 서비스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창작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께서 작곡가분들이나 창작자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어, 레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서머의 김영건 대표님 환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곳으로 뮤콘 2021 컨퍼런스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워낙 거대한 지식의 홍수가 지나간 뒤라서 여운이 많이 남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몰랐던 플랫폼 직접 써보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요,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야들도 생겼어요. 아마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뮤콘201 컨퍼런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음악 같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했던 강연 내용은 새로운 기술인 NFT를 한국에서 어떻게 접하면 좋은지 그 안에서도 음악 산업에서는 어떻게 이 기술을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자 이 앞에 이제 사례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고요 해외 사례와 이제 국내 사례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한국에는 아직 음악에 대한 사례는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준비되는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규제나 법규 같은 것들이 어, 긍정적으로 발휘가 돼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음악 산업에서도 좋은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죠. 항상 강연을 할 때마다 <laughs> 하고 나면 제가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항상 100%다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을 위해서 녹화를 하는 자리가 아직은 어색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조금은 진솔한 그런 얘기를 나눌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이제 신선하고 재미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접하게 될 다양한 음악적인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어, 많은 발전 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 k p o 이라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어, 당연히 이제 아티스트 들 뿐만 아니라 창작하시는 분들 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K-팝 수요에 맞는 창작자분들이 발굴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경험을 그렇게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사, 유통사 그리고 많은 레이블들이 그런 창작자를 발굴해내고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좀 많이 노출이 되시길 좀 희망하고.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를 가수를 저희가 발굴해내는 것보다 창작자를 발굴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작에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세상밖으로 많은 시선을 통해서 나와주시고 저희도 좀 많이 만남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 혹은 이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K-POP 창작자로서 글로벌 진출을 할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비트 서먼에서도 올해 서비스로 이제 그런 K-pop 주니어 분들을 위한 멘토링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뮤콘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팬분들께서는 어, 저의, 저의 뭐 강연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어, 다, 다양한 분들의 강연도 들으셨겠지만 그 케이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 알,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느 특정 뮤지션이나 아티스트의 많은 부분이 치중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도 좋지만 새로 케이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숨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잘안 보이는 가려져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